그냥 엄마는 이 용띠들 특성들이 그냥 자기들 그 주장대로 뜻대로 좀 이렇게 좀 살아가는 것도 있어. 이 살고자 하는 어떤 이런 거는 되게 강해요. 이게 강하지만은 또 그렇다고 해서 뭐넌 말을 막잘 듣고 막 살고 이러지도 않아. 자기 내 의지대로 좀 이렇게 살아가고 헤쳐가는 것도 좀 있고 뭐넌말 듣고 막뭐 내가 나를 숙이고 막 이렇게 살고 막 이러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엄마야는 그냥 뭐넌 말을 듣고 막이 흘릴 것좀 흘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이지 넌말 듣고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아니고 지금 원래 지금 삼재 들어오는 건 알고 있죠. 네. 예, 삼재 들어오는 거고 어차피 지금 남편분하고 괜찮아. 남편 없어요. 네네, 이 본가정에 원래 일부 종사하고 살기는 원래 어려워야 돼 본인도. 근데 내가 이제 우리 좀 독특하죠 용띠들이. 또 용띠들이 좀 자기 직성대로 좀 살아야 되는 거라 넌말 듣고 좀 살고 막 이렇게 날 숙이고 이러지 못해. 그래서 지금 본가정에 이렇게 살긴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있잖아 내가 뭐 어디 가면은 놈들은 내가 남자의 한장이었다 막이 칼란가 모르지만은 그것도 아닌데도 내가 또 남자들이 또 붙는 것도 사실 맞거든. 그죠? 근데 있잖아 내가 아직까지는 이 2년짜를 아직까지 만나러 가는 건 없어요. 2년짜가 만나러 가는 건 없기 때문에 100년 부부가 됐든 만나는 2년짜가 됐든 지간에 지금 이별 수는 또 있어. 작년 들고 올해 들고 지금 있잖아 이별 수는 또 하락했거든요. 이별을 하고 지금 있잖아 새로운 2년짜로 이렇게 만나러 가는 게 지금 들어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고민 갈등은 있어요 지금. 이것도 지금 사람 문제야. 사람에 대한 거 있잖아. 그 본인은 좀 인덕이 없다기보다는 인고가 좀 많아. 인고가 좀 많기 때문에 지금 사람에 대한 근심 걱정은 좀 있어라 일어나와. 인간 구설이지 뭐. 지금 그럴 일이 좀 있어요. 제가 남자가 없어요. 아무도. 이혼한 지는 네, 오래됐고, 결혼이 8년 정도 됐는데, 이혼하고는 남자는 없고, 만날 그것도 없고, 애만 키우고 있어요. 애만 키우고 있어요. 그래 잘 됐어요 오히려.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차피 원래 이별 수가 있고 또 결혼해서도 연장이 됐다 하더라도 어차피 원래 이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작년 올래라 그게 작년 올래로 이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어차피 없이 산다 하면 더 낫고요. 그냥 내 대로 내 고집대로 사는 것도 맞아. 자식 보고 그냥 혼자 살아야 되는 것도 맞고 어차피 막 이래저래 누구 만나봐야 남자 복은 없다 이 말이라. 남자 복이 큰 인연은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에 만나봐야 상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냥 사람은 아직까지는 좀 빠르다고 일어나와. 아직까지 50이 좀 젊어야 될 거예요. 50이 넘어서 2년차 이래 하나는 옳은 2년차가 이래 인연이 들어온다고 없는 하거든. 것 같아요. 50이 넘어야 돼. 내 눈에 차는 사람이 없는 거지. 아무나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는 있지만은 없어, 없어, 진짜 없어. 좋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내가 좋은 사람도 없고. 그건 있어 보이니까 안 붙는 거고. 아, 그냥. 그거는 내가 함부로 행동을 안 하니까 안 붙는 거예요. 안 붙는 거고. 지금은 뭐또 그럴 어떤 이런 여유적인 것도 지금 없잖아, 크게. 본인이 그럴 생각이나 여유가 없잖아. 네, 맞아요. 그거는 여자들도 있잖아. 사람은 흘리고 댕겨야 되는데, 그럴 어떤 자리를 안 만들고 댕기는 것 같아. 그렇고, 그냥 본인이 막 열심히 살고자 잘 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지금 뭐 딱히 어떤 뭐 불만족이거나 이런 거는 지금 없는 걸로 이렇게 나와요. 그죠? 크게 뭐 우환이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지금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냥 있는 거에 그냥 어느 정도는 지금 만족하고 있는 거지 뭐 그냥. 그래서 별뭐 풍파라든지 이런 건 없어. 그래 지금 사람에 대한 어떤 마음병 뭐 없다 하면은 뭐이 사람은 지금 뭐 그냥 무탈한 걸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무탈한 걸로 지금 나오고 뭐 아픈 시절 뭐다 넘어왔어요 지금 그죠. 다 넘겼어. 다 넘겼으니까 조금만 더 고생해요. 조금만 더 고생하고 그래도 원래는 이 사람 하나 들어올 수 있거든. 원래는 지금 사람 하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래도 옳은 인연은 아닐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인연이지 그냥 뭐 깊이 마음에 둘 인연은 아니라 하거든. 그래도 그 돈거래 같은 건 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나오고 그래도 엄마한테는 크게 뭐 크게 그걸 할 말은 없는데 나름 처신 잘하고 행동 잘하고 살아요. 뭐 별로 뭐 문제점 될건 없다고 나와. 제가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 제가 직업이 변변 없거든요. 그래서 직업을 어떻게 될지 제일 궁금해요. 지금 왜냐면 그렇다고 애를 집에 키워야 놀지는 돼요. 않잖아요. 거의 노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제가 조건부 수급이라고 나라에서 자활사업을 하는데, 제가 근로능력이 있다 보니까 그 수급자는 안 시켜주고, 일을 하게 되면 이제 임금을 받고 부족한 부분을 나라에서 이제 애를 키우니까 지원해주고 네네.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이제 저는 한 3년 예상하는데 지금 올해가 3년째예요. 그래서 계속할 생각도 없고 이제 직업을 구해야 되는데, 제가 옳은 직업을 구해서 이제 아이랑 같이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앞으로
그게 제일 궁금해. 잠입도는 준비하라고 뭐 했어? 계속 준비했어요, 저는. 간호조무사도 그러니까. 따고, 사회복지사도 따고, 보육도 따고. 근데 거기서 하고 나름으로... 싶은 일이 뭐인데, 간호쪽으로 좀 어울리고, 아... 지금 선제주 안 하는 이사라 했거든. 네. 간호조무사 쪽으로, 간호쪽으로 지금 본인한테로 최고 어울리는 쪽은 그쪽이고요. 간호쪽으로 그쪽으로 나가는 게 좀 낫고, 안 그러면은 본인이 여기도 왜 너 밑에 있는 사주는 안 되는데, 왜? 네. 본인이 혼자 할 수 있는 거는? 자립할 수 있는 쪽으로 짰다라는 자격증은 너무 맞지. 그게 이제 뭐 사회복지사를 요양 쪽으로 가면 나중에 제가 요양은 너무 힘들어 지금요. 요양 쪽은 지금은 너무 힘들어. 아직은 그걸 하기에는 너무 젊고. 네. 왜 이거 뭐 미용 기술이나 네일이나 뭐 이런 걸 왜 안 했어요? 제가 미적 감각이 좀 없어서 사실 하긴 했어요. 메이크업하고 이런 거 헤어하고 다 했었는데 이쪽으로 제가 진출하기에는 그때 당시는 20몇 년 전이라서 그때 따랐는 거고 그거는 네. 지금요 3년 정도에서 그 본인이 했으면 근데 본인은 헤어 요즘은 잘 모르겠다만은 네일이나 그 뭐 문신이나 이런 쪽으로 이런 거 뭐고 네, 눈썹 연장이나 뭐 이런 걸로 가야 되지 본인은 헤어 쪽은 아니에요. 미용이라도 그 헤어 쪽은 아니라 본인은 마사지 쪽 마사지나 이런 쪽으로 뭐 미용 쪽이라도 그쪽으로 빠져야 되는 거지 머리 쪽 헤어 쪽은 아니야 헤어 쪽하고 메이크업 쪽은 아니에요 본인은 그 이거는 또 틀리거든요 이거 한 가지 이거는 기술적인 거기 때문에 이 손끝으로 기술하는 거하고 전체를 다 쓰는 거하고 틀리거든 본인은 칼을 지는 건 아니거든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좀 준비를 왜 좀 안 했노 이런다 마사지 쪽으로 하지 그랬어. 제가 그쪽으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럼 지금으로는 저는 지금 간호사 쪽으로 그쪽으로 나가시는 게 최고 지금 맞아요. 그 맞고 그게 지금 3년 지금 아직 3년짜리라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아직까지 그닥 움직여지진 않아요. 이게 지금 원래 지금 삼재가 들어왔고 있잖아 이러기 때문에 네. 이제 원래 이제 한 하반기 들어서고 한 내년쯤 돼서 이제 본인이 막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내년부터 이제 하려고 막 올해 말 내년에 시작하려 하면은 또 뭔가 모르게 이렇게 깔아져 그게 왜 그런지 아나 이 사람은 이 힘든 일은 또 뭐네 뭔가 모르게 있잖아 이게 하고자 하는 막 의욕도 있고 막 이런 반면에 있잖아 막 그닥 활동적으로 있잖아요 이거 20대부터 이렇게 안 한 이상에는 활동적인 일은 또 못해 이 사람이 보기보다 잘 지쳐요 네 맞아요 잘 지치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그 체력만큼만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게 왜 어느 정도 내 적응이 좀 돼 나가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올해 말 내년쯤에 이제 이 사람이 뭐 일을 좀 시작하려고 하면 몸이 좀 처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을 하려고 들면은 특히 너 밑에 가려고 들면은 본인이 몸이 아파. 뭐 좀 몸이 처진다니까. 그래서 그게 뜻대로 좀 안 된다고 이렇게 나오거든. 직장 문제는 좀 그래. 원래 여기는 좀 참고 살았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용띠들은 있잖아, 이 8월생이잖아. 옛날에는 본과장이 참고 살았어야 된다. 양육비 지원은? 남편이 가정사가 없어요, 그냥. 돌보지 않는 거죠. 잠깐 살았는데, 몇 달, 1년도 안 살았는데, 제 명의로 사업도 벌렸는데, 제대로 운영을 하지도 않고, 이혼해서도 그냥 뭐 연락도 안 하고 지금까지 네. 아예 양육비를 아예 못 본다 그죠? 못 봤죠. 네. 양육비를 아예 볼 수가 없네 지금. 네. 아 지금 참고 애는... 살 이런 게 아니라 뭐 가정을 돌보지를 않으니까 제가 참다가 네. 그래도 1년 동안 참아보고 뭐 많이 참았다고는 많이 못 못하고. 아 그렇긴 하죠. 그래도 이제 그 시절이 조금 더 지나봤었어야 되거든요. 그런 거는 조금 있는데, 그래도 어차피 지금 하면 너무 오랜 시절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걸 갖고 꼭 뭐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관두는 것도 네, 맞아. 네. 내가 뭐 빨리 빠져드는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나오는 것도 용띠들의 특성이거든요, 이게. 빨리 포기하는 것도 맞거든요. 네, 좀 빠른 판단이 있었죠. 판단도 좀 빨라요. 또, 혹시 막 수렁에 빠지는 것 그때도 안 그렇거든. 내가 발려보고 아니다 싶은 거는 빨리 빠져나온다니까. 그래서 또 이 사람들은, 뭐 손해보다가는 수익적인 게 더 많다는 거지. 이게 보면 이게 성견지명이 좀 빨라요. 그런 판단력은 되게 이렇게 갖고 있다고 본인이. 그래도 이제까지 본인 판단으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뭐 그닥 이게 나쁘게 잘 뭐 뗀 건 없는 것 같아. 네. 그죠? 그래도 뭐 큰 게 욕심 없이 이렇게 살아왔잖아. 큰 거 그런 욕심 없이 살아왔거든. 큰 그런 탈은 없는데 직장 문제는요. 지금부터 좀 구해봐요.
본인이 원래 있잖아. 그래도 막 설쳐갖고 있잖아. 이걸 뭔가를 일해서 어느 정도는 틀을 잡아가야 되지. 원래 후반기에 해서 내년에 자리 잡아가려고 하면 힘들어. 그래, 지금부터 해서 있잖아. 직장을 이제 잡아갖고, 원래는 잡아서 그래도 좀 정착하기가 쉽다니까. 근데 이제 원래 후반기에 해서 내년에 하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몸수가. 몸이 많이 처진다니까. 네. 근데 원래는 해나놓으면 탄력이 붙는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3, 4월로 부터 이제 기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는 본인이 좀 이제 움직였으면 좋겠어. 근데 본인은 아직은 난 여유가 좀 있다고 보거든. 그 직장에도 이런 어떤 구해야 되는 이런 여유가 좀 있다고 본다고. 그 지금 요렇게 하는 거에 만족을 좀 하고 있잖아. 네. 그렇죠. 그러니 편하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요걸로 그냥 요 편한 대로 조금 더 계시든지, 요래가 한 3년 정도 더 있든지, 안 그러면은 올해부터 이제 직장을 구해서 그냥 나는 너무 무리는 안 했으면 좋겠거든. 그냥 요 좀 편하게. 네, 5년까지는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3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 3년은 엄마에도 마음이 지금 그런 것 같아. 한 3년은 그냥 요대로만 요래 있다가 한 3년 뒤부터 엄마가 50이 운이 돼야지만이 내가 이래 좀 할 엽서가 좀 되는 것도 맞거든. 지금 이 40대 운에서는 엄마가 어차피 뭘 하려고 해도 잘 안 된다니까. 근데 있잖아, 그거를 이제 과하게 신경만 쓴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 네. 그리고 어차피 본인이 내가 아까 했잖아, 첫마디에 너무 하락한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어차피 본인은 답 다 내고 놓고 있어. 어차피 그 하는 거를 왜 과하게 지금 신경만 자꾸 쓰냐고. 순리대로 흘러가는 대로 큰 욕심만 안 내면 되거든요. 그렇죠. 큰 욕심은 없어요. 큰 욕심 없어요, 이 사람들은. 네. 그런 욕심이 없거든요. 네. 그냥 이게 뭐 그렇다고 지금 뭐 너한테 뭐 어디 해를 끼치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본인은 지금 본인 지금 하는 거에서 본인 체력 조절하면서 애 케어하면서 충분히 지금 그걸로 충당이 되는 거야. 그리고 여기 지금 한 3년은 갈 것 같아요. 3년은 가니까 너무 과하게는 하지 말고 이 3년 네. 동안에 그냥 다시 한번 그냥 본인이 이제 나중에 본인이 혼자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 그걸로 조금 한 게 더 따나. 준비를 좀 해놔요. 3년 동안에. 그거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말고. 뭐 이거 연장술도 괜찮고 뭐. 뭐 문신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본인은 좀 그런 게 좀 더 나아요. 머리하고 막 이거는 좀 안 맞을 거야. 화장하고 이거는 안 맞아. 그러니까 뭐 네일 같은 거 이런 거 있죠. 그런 걸로 해서 하나 더 보충해서 조금 더 따놓는 거 맞을 것 같아. 그렇게 하고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고. 요새는 그냥 물 흐르는 대로 살아요, 사실. 좀. 그렇다고, 뭐, 그다음에. 직업 그거 빼고는. 직업 빼고는. 직업도 있잖아. 본인이 어차피 신경 쓴다 하더라도 너 밑에 가서 지금 하는 거 외에는 막 그닥 하고 싶은 것도 없어, 내가 보니까요. 아직까지 안 급해. 안 급하기 때문에 그냥 한 3년 정도는 그냥 지금 하는 거에 요대로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고 본인이 그거 뭐고 뭐 아까 수급비 그랬어요. 그것도 네. 계속 그게 연장이 탈 수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 본인이 그 저 뭐 맹 뭐 최저 수급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네. 나라 돈이 다 그 계속 딱 끊기진 않아. 어떻게 연장될 수 있는 뭔가가 있을 거예요. 뭐 그런 그게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갑상선 이거 그 검사 좀 한 번씩 잘 하시고. 아. 갑상선. 네네. 갑상선 검사 잘 받으시라고. 그런 것도 나와요? 네네. 본인은 좀 우직하잖아. 그래가 스트레스가 채도 모르고 지금은 우울증이다 뭐다 이런 거는 다 넘어왔어요. 그 뭐 무기력증, 우울증 뭐 이런 것도 본인은 생각지도 못하게 몸에서 아마 다 겪어버렸네. 뭐 그럴 그것도 없이 그냥 지금 다 흘러왔는 것 같아. 그래서 뭐하고 사는지를 모르겠다, 젊은 사람이. 그냥 양육하죠. 양육하고 일하고 오고 애 케어하고 애 데리고 뭐 도서관 다니고 공부시키고. 애 몇인데? 한 명이요. 또 여자? 딸 아들이요. 아들? 네. 아들이랑? 네. 지금 몇 살인데? 걔가 14년생. 9살 됐어요. 9살 됐어요. 9살 되는 아를 뭐 하면 뭐 그래 많이 가르치는데. 아 그냥 뭐 이렇게 큰 돈 들이면은 과외쌤을 부를 수도 있고 학원을 보낼 수도 있는데 그 나라에 사는 도서관이나 이런 데는 무료 수업도 되고 이러니까 이제 제가 데리고 다니는 거죠. 그런 수업도 그러니까 하고. 지금 아직까지는 아 케어를 엄마가 좀 해야 된다. 네. 한 3년은 그렇게 해야 되고 지가 조금 더 커야지만이 지 혼자 댕기고 이렇게 할 거잖아. 네. 그래서 엄마가 지금 어디에 직장에 가서 밥 못 친다 해도 엄마 그거 신경으로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3년 정도는 애더 케어한다 이래 생각하고 네.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진정 도움은 좀 받고. 네, 조금 받는 편이 있고요. 진정 도움 좀 받고 이래 할 것 같아요. 목 이거 검사 좀 잘 하시고. 네네. 그 갑상선이고 뭐 성 이거 뭐 성대 뭐 임파선 네. 뭐라까지 이거 뭐지 또 있잖아 그거 임파선 말고 뭐지 남자들 잘 걸리는 그거 뭐라카나 목이요? 어. 갑상선하고 또 뭐 있노? 성대결절밖에는 뭐 하여튼 그런 쪽으로 해서 목 쪽에 검사 좀 해보세요. 종합검진 좀 받고 나라검진. 그런 거는 받아요. 네, 나라검진 이런 거 좀 잘 받고 갑상선 꼭 좀 잘 받아요. 네. 알겠죠? 네. 네, 그런 거 하고 한 번씩 답답하면 놀러 나오고. 네. 근데 왜 이렇게 예쁘세요? 네? 왜 이렇게 예쁘세요? 엄마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너무 예쁘셔가지고. 어머야 감사합니다. 내부 이쁘다 소리를 다 하시고. 미인이신데요, 진짜. 아유 아닙니다. 지금 살이 쪄가지고 지금 죽겠는데.